경상남도가 발표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사천시가 진주 권역의 최적지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사천읍 지역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대다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저녁 8시 사천시 사천읍 보건지소. 감기에 걸린 환자가 공중보건의의 진단 그리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습니다. 이전엔 조금만 아파도 진주로 갔는데 지난 1일부터 야간 진료를 시작한 보건지소를 찾은 겁니다. 애가 아프다거나 그럴 때는 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낮에 이렇게 일을 하고 여기 오니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편리한 점이 많죠.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행정요원 3명이 매일 자정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전문의가 없고 응급의료 장비도 없어 감기와 복통, 알러지 등 증상이 가벼운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간 진료를 시작한 9일 동안의 환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환자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환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사천읍을 비롯한 4개 읍면 인구 6만여 명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저녁 시간. 사천읍에 있는 민간 병원 중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11년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던 민간 병원도 의료진 부족과 경영수지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설립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최적지가 사천으로 제시됐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청이나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 감소하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천 쪽이 좀 더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청, 남해, 하동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항공우주 산업 성장으로 의료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사천읍이나 사천 나들목 인근 등 구체적인 장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산업용인이 네. 한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지금 2만 4천 가구가 더 늘어날 거고 사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여부가 이달 또는 다음 달에 발표될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서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